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있었던 주요 글로벌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인프라 건설에 미국산 철강과 부품만 사용하겠도록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안과 관련해서 미국산 자재 한해 지출을 허용한다는 권고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다만 해당 자재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나 또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나치게 가격이 높을 경우에만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 제조 활성화의 일환인데요. 공급망 사태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외 의존도를 축소하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목적입니다. 한편 이에 따라 또 관련 기업들에는 희비가 엇갈릴 수 있겠는데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1월 달에는 전망치를 4.1%로 발표했었는데요. 이보다 0.9%포인트 내린 3.2%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5.7%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꽤 둔화가 될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또 서방 국가들의 대러 제재 여파로 부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가 4.1% 위축이 되면서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은행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2023년 6월까지 1,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0조 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전쟁 장기화에 따른 타격이 점점 커지면서 경기 둔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전망과 분석들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옥수수와 천연가스의 고공행진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간밤 미국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부셸당 8달러를 돌파하면서 2012년 9월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쟁에 더해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휘발유 에탄올 규제를 완화했는데 에탄올의 주 재료가 이 옥수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수급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곡물가 상승 우려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간밤에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는데요. 올 들어서만 두 배 이상 폭등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두 원자재 모두 전쟁 영향에 더해서 기후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또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넷플릭스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작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당 순이익이 2.95달러로 1년 전에 3.75달러에 비해서 감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또 신규 구독자 수죠. 25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월가 예상치인 570만 명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월가의 투자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넷플릭스의 느린 성장이 주가에 부담이 될 것이다. 벽에 부딪힌 플랫폼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하반기에는 성장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장기적인 주가의 강세를 예상하는 그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적도 실적이지만 최근에 성장주들의 변동성이 큰 만큼 이 넷플릭스의 실적과 주가 흐름 함께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뷰 네 가지 이슈 확인해 봤습니다.